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당신 도대체 뭘 한 거야? 아, 나라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놈의 죽은 얼굴 생기도 하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을까? 도와줘. Who wake up? 그래서 도대체 이 얼굴에 생기라 안 되는 거죠? 나 오케이. 자, 이제 스킨케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스킨케어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죽은 얼굴을 되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생기를 많이 불어넣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들에 아주 안성맞춤된 생기를 빡 충전해줄 수 있는 기초 라인을 짜자자작 오늘 기초를 조금 탄탄하게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먼저 토너를 좀 사용해줘야겠죠? 이 제품은 에센허브의 불가리안 로즈 토너입니다. 자, 여러분 약간 토너이긴 한데 신기한 제형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젤리 같은 토너거든요? 약간 에센스 같은 공기방울도 몽글몽글 생기시는 거 보이시죠? 워터 토너는 아니에요. 화장품에 좀 덮어서. 근데 이 제품이 끈적거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에센스 바른 것처럼 피부에 딱 닿았을 때 쿨링감 대박이야. 너무 시원하고 전성분이 EWG 포뮬러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화장품에 안 좋다 하는 그런 주요 성분들 있잖아. 걔네들도 다 안 들어가고 비건 인증도 받은 제품이고요. 뭔가 에센스랑 같이 합쳐진 젤 토너라 그런지 되게 산뜻한데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분이 충전이 돼요. 솔직히 막 스킨케어 여러 가지 하기 귀찮은 분들 있잖아요. 얘가 약간 토너 플러스 에센스 올인원으로 합쳐진 제품이라서 얘 하나만 쓱쓱 피부결 닦아낸 다음에 톡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충분히 촉촉해요. 색깔 너무 예쁘죠? 생기 충전하면 아직 기운 멀었어. 빨리 다음 제품으로. 자, 다음 제품은 CL4의 맥스 히알루로닉 프로폴리스 앰플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요즘 완전 최애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패키징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은 패키징은 맘에 들지 않아. 하지만 이거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법의 물약 같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막 마법, 해리포터 진짜 덕후거든요. 막 아름다운 푸른 청록빛 유광에다가 위에 스포이드도 너무 깜찍하게. 얘가 뭐냐면 트리플 꿀벽 보습 앰플입니다. 아, 굉장히 초크초크한 앰플입니다. 보이시나요? 요 제형. 수분 자석이라고 불리죠? 히알루론산이랑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피부에 엄청난 강력한 보습과 생기를 충전해줍니다. 에센허브 불가리 로즈 토너랑 CL4 프로폴리스 앰플 이 둘 조합이 진짜 기가 막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은 조금 칙칙해요. 여기저기 막 My baby is dead, you know? We had a 장례식, you know? We had a very sad funeral. 근데 그런 굉장히 칙칙한 피부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아이입니다. 이 둘 조합이.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첫날 써보고 아, 이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시즌에 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촉촉해. 얘도 뭐 불가리안 로즈 토너랑 마찬가지로 주요 안 좋은 성분들 다 배제됐고요.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피부 저자극 해고 등급을 받았고요. 제가 아까 트리플 꿀벽 보습 앰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분을 채우고 잠그고 유지시키고 3중 기능이 있다. 요 말씀. 그래서 오늘 기초를 간단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제품. 자, 이제 수분크림을 발라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퓨어 힐즈의 센텔라 70 크림입니다. 얘가 왜 센텔라 70이냐? 센텔라 추출물이 70%나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센텔라, 병풀, 요즘 병풀 풀이나 막 쑥 이런 걸로 되게 막 민감한 피부들을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추출물 같은 게 조금 함유되어 있는데 막 병풀 스킨케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크림 70이잖아요. 70%나 들어가 있고요. 백색의 크림 형태인데 되게 구름 같은 이런 크림입니다. 되게 되게 촉촉한데 되게 되게 산뜻하거든요. 보여 이 꿀광? 와우. 요걸이죠. 얼굴에 바르면 얼마나 촉촉하게 해요. 얘도 방금 그 앰플과 동일하게 독일 더마 테스트 피부 저자극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외부 자극 있잖아요. 미세먼지나 그런 걸로부터 피부를 굉장히 잘 보호해주고 냄새도 약간 산뜻한 박하향 같은 게 나요. 그냥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산뜻함이라고 할게요. 엄청 산뜻해요. 막 끈적이는 그런 피부에 애매하게 남는 그런 미끌미끌한 느낌이 아니라 제가 좀 붉은기도 많고 홍조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작 제품 굉장히 유심있게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린 스킨케어들은 진짜 조금 써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애들이에요. 그렇게까지 좋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너무 막 좋게 얘기하면 나 같아도 좀 안 믿을 것 같아서요. 진짜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는 편. 이렇게 벌써 얼굴에 뭔가 생기가 돌지 않나요? 어머머 언니들 웬일이야. 애써 생기 떨었맨.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껏 생기를 살려줄 마지막 아이템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아이는 바로 BRTC의 V10 톤업 크림입니다. 톤업 크림! 근데 여러분 톤업 크림 생각하면 옛날에 한참 막 엄청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하면서 막 내 피부인 듯 아닌 듯한 그런 톤업 크림 막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런 막 톤업 미백 크림 다 피부에 바름 다 어땠어요? 막 하얗게 들뜨고 막 SNS 광고 같은 데서 엄청 막 좋게 보이게 막 광고를 하는데 막상 내가 사보면 막 무슨 찹쌀떡인 줄 알았어? 무튼 얘는 정말 피부에 생기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톤업 크림이거든요. I will show you! 톤업 효과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봐봐요. 이게 안 바른 쪽, 이게 바른 쪽. 막 하얗게 들뜬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어때요? 살짝 어느 정도의 칙칙함만 개선된 느낌 아니에요? 여긴 좀 약간 뭔가 누렇게 도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쪽은 봐봐요. 뭔가 생기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엄청 막 과하고 인위적으로 그런 색깔 전혀 아니죠? 완전? 티도 별로 안 나. 얘는 굉장히 촉촉한데 마무리는 조금 보송하고 쉽게 막 건조해지지 않아요.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라서 일단 한쪽만 발라볼까? 얘도 아까 말했었던 독일 더마 테스트 저자극 최고 등급 받았고요. 아 그리고 미세먼지랑 블루라이트 차단 시험까지 완료를 했대요. 응, 도요 여러분. 와 이거 봐. 웬일이야. 아씨 민망하네.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생기가 생겼다. 잠깐만. 칙칙하다. 화사하다. 칙칙하다. 화사하다. 칙칙하다. 화사하다. 칙칙하다. 화사하다. 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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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이거 민망해서 원. 이게 되게 막 냄새가 아 이거 무슨 냄새지? 아!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 냄새나요. 진짜 뭔가 산뜻한 느낌이다. 이게 이름이 V10이잖아요? V10 톤업 크림. 10가지의 비타민이 함유가 되어있대요.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 1만 ppm이나 되고 지금 이쪽은 이미 약간 보송보송해졌어요. 어 뭐야. 나 되게 청순해 보여. 오, 여러분 대박. 솔직히 이건 빅보이부터 비교해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 진짜 생기가 충전되지 않았어.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확실히 오 몰랐네. 이렇게 기초만으로도 생기가 충전이 됐으니까 빨리 메이크업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생기는 다 괜찮은데 입수생기가 좀 없어서 빨리 메이크업 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솔직히 조랑 톤업 크림으로 되게 올려놓은 피부 표현이 약간 무쭈무쭈하고 되는데 마음에 들어서 베이스를 이렇게 두껍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베이스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간단한 베이스만 조금 손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